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? 사주에 바람기가 많은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를 못하죠. 스쳐 지나가지를 못해서 사람이 옆에 잠깐만 다도 그냥 자기 여자로 지내야 되는 사주들이죠. 그럼 바람둥이들 같은 경우는 좀 네네. 말투라든지 이런 데도 좀 특징이 있을까요? 그렇죠. 끼가 다르죠. 아무래도 여자 마냥 뭐 챙겨주는 것도 더잘 챙겨줄 것이고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해주고 하니까 더 이제 그런 거에 더 넘어가고 마음이 혹하겠죠. 바람기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네. 또 그런 사람들은 도화살이 있을 수 있을까요? 도화살이 있으니까 그렇게 바람기가 많은 거죠. 바람기가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꾸 붙게 하는 거고 또 붙는 거고요. 남자가 잘해주는 거에 자꾸 여자가 따르니까 그 사람도 여자가 따르는 거거든요. 그게. 네. 바람기가 많으면은 이 성욕도 많을까? 그래서 성욕과 바람기에 연관성이 있을까? 있죠. 그 성욕을 잘하는 사람이 바람기도 많죠. 바람기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. 이 바람기를 좀 누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? 우리 쪽에서는 또 예방을 하는 것도 있죠. 구슬하면서 뭐좀 질러내는 것도 있고, 또뭐 구슬 안 하고서 뭐 진짜 뭐 부적을 하고 뭐 허섭에도 뭐좀 하면서 또 산에 가서 뭐 예방을 하면서 그런 걸로다가 누르는 것도 있고, 근데 여러 방법으로도 하는 게 이제 있죠. 바람기가 정말 많은 이런 남성들의 좀 외관 관상으로는 좀볼수 있는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기생오랩이라고 하기도 하고, 좀 부드럽게 생겼다고 그래야 될까요? 그런 사람이 조금 더 하죠.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내 남자친구가 지금 바람을 피고 있을지 아니면 바람을 안 피고 있을지 좀 의심이 가는 상이라면은 이게 선생님께 약간 여쭤보면은 그것도 알수 있나요? 그렇죠. 그 사람의 사주가 바람의 피를 사주인지 아닌지를 보면 아니까. 그리고 또 영적으로다가 저희들은 이제 보는 거니까 이 사람이 뭐 남자가 뭐 여자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뭐 그런 거는 전부 이제 신으로다가 보는 거니까 저희들은 그런 걸로 알 수가 있겠죠.